7주년인데 무슨 할 말 없냐고요? 글쎄요. 7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? 제가 7년 전 지구에 왔을 때 그분들과 처음 만났죠. 그땐 굉장히 어색했었습니다. 또 뭐라고 할까요? 아, 그래요. 인사할게요. 반가워요. 저는 이홍기라고 합니다. 우리 7년 전에 처음 봤었죠. 그래요.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. 7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의 존재를 의심치 않고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. 이번에 제 강의를 들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재미있는 강의 해봤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저는 다른 일이 좀 있어서